안녕하세요. 끔찍해서 쳐다보시길래 쳐다보시길래 바쁜가 봐. 쳐다보시길래 지금 아니면 있을까요? 12시 넘은 것 같아요. 지금 이틀 동안 지금 13명이라서 나눠서 찍으니까 저도 그렇고 했는데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감독님들은 지금 이틀에 지금 꼬박 거의 지금 이틀을 하루처럼 하고 계시는데 저희 축구 다 나올게요. 간사님 오케이 한번 가보시죠. 이쪽으로 시선 인천에 이런 곳이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. 제가 차 타고 자면서 왔거든요. 근데 내가 비행기를 타고 온 건가? 해외에 온 건가? 이런 생각이 내려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되게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면서 우리 훈스트 VCR을 또 이렇게 오랜만에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또 이런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된다니까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열심히 찍어서 좋은 이쁘고 멋진 VCR을 찍고 싶네요. 그래서 콘서트 때 멋있게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 멤버 저를 포함한 13명이 각각 시를 씁니다. 그래서 그 시를 서로 은밀하게 주고받고 또 한 곳에 모여요. 모이면 이제 그 저희가 쓴 시를 누구한테 드리냐, 바로 콘서트에 와주시는 우리 캐럿분들과 관객분들께 들려드리고 보내드리는 그런 내용이 담긴 그런 VCR입니다. 오케이입니다. 오케이 컷. 배가 참 고프네요. 혹시 사람은 항상 아침을 먹어야 돼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엄마 항상 저에게 아침밥을 주시고 하셨죠. 아침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게 아침밥은 안 먹으면 안 돼요.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오늘 너도 오늘 와주셨네요. 인터넷 PC 두 분 오시기야. 반갑습니다. 준! 예. 잠깐! 예. 하고 우리 지금 현재 비가 요즘 날씨가 비가 오고 있는데 지금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산에. 아니 무슨 비를 맞으면서 VCR을 찍냐? 그러니까 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내리지? 네! 저희 세븐틴은 지금 2년 전 울고 싶지 않은 뮤직비디오 촬영장에 지금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왔는데요. 어! 네. 여긴 어디죠? 울랑리. 야, 어제 뭐 보고 왔어 영화? 날 기생충 또 봤어? 너도 두 번 봤어? 도겸이 형 나도 같이 봐줘. 나보다 머리 하나 진짜? 나 안 봤어 아직. 나도 안 봤어. 같이 나 보고 얘 보고 하면 너 내보면 빨리 같이 보자. 영화관이 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. 난 어바웃 타임 20분 봤어. 보다가 못 봤어. 야, 근데 20분만 봐도 진짜 재밌던데? 그걸로 봤구나. 핸드폰 영상으로. 어바웃 타임 최고. 네,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는데. 원래 가정. 바쁜 남자? 바쁜 남자. 제가 요즘 바빠요. 비즈니스 라이. 영화 볼 시간이 없네. 어제 9시부터 자가지고. 진짜. 자느라 바빠, 자느라. 야, 잘 잤다. 저는 이제 마지막인데 잘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
마지막이었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. 저 오늘 새벽까지 찍어요. 나 이거 해가지고 또 붙여놓을까? 이것도 마르면 이쁜가? 이거 아니야, 물고 떨어줄까? 마르면? 이거 다 부서 부서져. 근데 이게 말라도 색감이 없어. 그 예쁜 마른 고추 아니야. 힘든 점이야? 저희 다 안 힘들어요. 저희는 촬영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. 네, 저희 안 힘든데요? 계속 한번 질문해주세요. 저희 다 아니요, 눈 저 다 뜬 건데. 눈이 좀 작은 편이에요. 작은 편이에요. 너무 배고파 죽을 것 같아. 죽지 마. 근데 얘 진짜 배고프면 죽을 것 같긴 해. 말라가지고 밥 좀 잘 챙겨줘. 제가 개구리 몬스터 만드나 공업을 하는 느낌. 몬스터는 이 제 머리가 있는 제 얼굴이 혀가 혀예요, 혀. 그리고 여기가 입. 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얘는 눈. 얘 눈. 얘는 혀. 이 하얀 부분은 입 벌리고 있는 거. 아니 이렇게 킹이랑 같이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. 나 왕자님이든 말이야. 아 그 왕자님. 그럼 내가 너의 아들인가? 아들아. 아 이 친구. 이렇게 대단한 왕자님이랑 같이 찍게 되다니. 나야말로 영광이야, 킹. 잘 부탁해. 아 석수 나와야 돼. 석수는 발라드로 한번 해야지. 한편의 너를 이어서. 뭐 사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뭐 늘 항상 늘 항상 어디서든 뭐, 열심히 해서 네. 뭐든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. 잘 안 돼요 그게. 잘 안 된다고요? 왜 안 돼? 잘 안 돼요. 너무 잘하고 있어. 내가 들은 건 형 완벽해 지금. 지금 바로 그냥 이 세상에 나와도 돼요. 아니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다 하나 많아가지고 또 뭐가 됐든 솔로를 하든 부석순을 하든 세븐틴을 하든 어쨌든 저희는 세븐틴으로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. 그쵸 킹. 네 저도 뭐 뮤지컬도 세븐틴으로서 하는 거. 너 배우 티가 난다 진짜. 멋있어. 머리색깔 잘 어울려. 오케이 오케이 탑. 진짜 역대급이야? 괜찮은 거 빨간 거야? 아우 섹시했는데 잘하셨어요. 괜찮아요. 얘가 약간 아, 진짜. 머리가 금색이라 그런가? 금마늘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긴 하지. 소프트하지. 나쁘지 않네. 형은 좀 어떠니? 형은 뭐 항상 뭐 섹시 가이에다가 뭐 완벽히 빛나지 뭐. 미치겠다. 말이 필요해 뭐? 형이? 말이 필요 없지. 예, 네, 나중에 다들 뭐 말을 해요. 땡기거나? 말이 필요 없지. 왼쪽 저 멀리 옷이 한번 왼쪽 저 멀리. 두 분이 약간 감격이 좋아지는 감사합니다. 괜찮아. 이게 호흡이라는 겁니다.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딱 돌 때 저희 시선을 이렇게. 카메라를 보는 척 하면서 사선을 그치. 보면서 카메라가 근데 이렇게 올 때 나도 이렇게 보면서 그치, 나도 보면서 나한테 넘겨주고 보면서 우리가 서로 등을 마주치면서 엔딩. 그렇지. 007 요원이었습니다. 인크 한번 찍어볼게요. 해보겠습니다. 캐리 뿌라피 아닙니까? 어? 우리 누가 갖다 줬잖아. 아, 난 아직 깨울이 됐는데. 만년필도 지금 만년필도 한 번도 제대로 안 써봤어. 금방 또 하죠. 대형 교통 금방 하니까. 지혜 쓴다. 어 멋있는 저 막 주변을 막 보면서 고뇌하면서 고민하면서 승관이 바보 멍청이. 승관아 넌 바보야 알겠지? 촬영 잘해 라고 썼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바이바이.